자, 새로미는 복화 3의 7입니다. 먼저 단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check. check. Very good. weak. W-E-A-K. Okay. 그래서 week의 뜻을 뭐 일하다라고 써놨네요. 아, 응? work랑 헷갈렸나 봐요. 응? 일하다? work? 어허이. 그리고 cheek의 뜻은 올이라고 써놨어요. 시험 뒤에 무슨 올입니까? 병아리지. Okay. 그래서 황소. bull. bull. 어. D, A, B, U, L, L. 그쵸. 뭐뭐 하나가 있다? There is. There is. 뭐뭐. There is a book.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농장에. On the farm. Farm은 F. F, A, R, M. B에 3이어야 되는데. B에 4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B에 3이요? B에 3 하고 최근 B에 4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참 비에사는 너 짝수니까 뭐야 읽기 연습은 다 클래스 카드 읽기 연습은 다 하고 쓰기 연습 10개 해본 거 알지? 네. 오케이. 여기서 heavy. heavy. h e a v y. 오, 오늘 아주 훌륭한데요? 오케이. 계속해서 fun. fun. f u n y. f u n y. 자, 일단 이거면 fun이라고 소리 날 것 같고요. 오케이. fun. 또는 funny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 fun 또는 funny. funny는 웃긴이란 뜻이고요. fun 재미있는이란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뭐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books 이런 식으로 책들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trong. strong. 오케이. 계속해서 dog. 덕? 덕은 안녕하세요. 덕은 오리인데요. 거위가. 아, 돈키. 덩키? 아, 돈키는 당나귀인데. 구스입니다. 아, 구스. 오케이. 그다음에 거위들은 구스 is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S 붙여서 여럿 하지만 구스 같은 경우엔 구스가 기스 됩니다. 오케이. Small. Small. S M I L L. 스밀? 이건 스밀이지. 이게 어떻게 스몰입니까? 스몰이지. 오케이. 당당히. Donkey. Donkey. D U N K-E-Y. K-E-Y. 자, 왜 전번보다 좋아지긴 했는데요. 근데 뭐 뜻을 지금 뭐 이거 클래스 카드 보고 공부한 거 맞는지. 아, 나 덕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전에 모르겠어. 그리고 거위 들 그 어쨌든 그런데 시험지에 그래 그렇다 치자. 그래 뭐 거위를 오리 덕으로 잘못 알았다 치자. 근데 미시험지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잘못된 답이긴 한데 여기다가 덕스 쓰고 여기다가도 덕스 썼어. 도대체 뭐지? 이상해요. 응? 자, 구스 기스는 특이하게 S 붙이지 않고 여럿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옛날에 저 양치질 해라 배운 적 있어요? 에? 뭐요? 양치질 해라. 양치질 해라. 영어로요? 네. 그럼 지금 뭐 한글로 말하겠습니까? brush your teeth. teeth. 이거 이빨 들이거든요. 치아 들이거든요. 근데 치아 하나는 뭐였더라? tooth.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걸 보고
S 붙이지 않고 여러 형태가 되는 애를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스, 기스, 투스, 티스 같은 애들도 있고요. 이외에도 남자, 맨, 남자들, 맨. 발? 발? Foot. Foot. 발들? Feet. Feet. 이렇게 불규칙 명사들. 어린이? 어린이. Child. 어린이들? Children. 학교에서 다 만나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6학년이. 자, 주긴 줄었는데, 근데 아직도 뭐 이거 위크의 뜻을 일하다라 쓴다든지 선생님이 납득하기 힘든 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문장 속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3에 7. 오케이. 셔플 걸려있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웃긴 동장. Funny farm. Funny farm. Funny 어떻게 썼더라? F-U-N-N-Y. Funny farm. Funny farm. 오케이. 어떤 글의 제목인 것 같네요. 참. 잠깐만. 형무 괜찮아? 네. 다행히 어쩌다 그랬어. 좀 이따 얘기하자. 그게. 잠깐만. 자. 그래서. There is bell in the farm. 뭐라고? Bell. There is bell on the farm. There is 그다음 뭐? Bell. Bell? 어떻게 했어요? B-U-L-L이요. 이게 bell이겠습니까? 선생님 bell 소리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bell 될 것 같은데. Bill? Bill? 불, 불. 아, 불. 야, 그 다음에 황소 셀 수 있어 없어? 황소 셀 수 있어요. 몇 마리야? 한 마리요. 이 얘기는 왜 하고 있게? 어를 왜 할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냐 말이지. 신기하게. There is a ball. 황소가 있다. There is a ball. 어디에? On the farm. There is a ball on the farm. 시험지에 너 어떻게 해놨는지 알아? 어? 공부한 거 맞아? 네 시험지에 이렇게 써놨어. 헤이. 다음에 계속해서 The bull is strong. The bull is strong. The bull is strong. The bull 안만 길어봤자 It. Okay, stro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How is the ball? How is the ball? It is stro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번에는 농장에 병아리들이 있대요. There are Chucky on the farm. Chucky? 너 문장 소리 내서 말하고 있어. 네. 그럼 네가 방금 차키 라고 했는데 걔는 어떻게 써요? C-H-I-C-K요. 그럼 이게 어떤 소리 날 것 같아? 치크잖아. 치크. 칙스잖아. 칙스. There are chicks. There are chicks. There are chicks. On the farm. There are chicks. There are chicks. On the farm. There are chicks. On the farm. 뭐라고요? There are chicks on the farm. 네, 너 정확하게 따라 하고 있는 거 맞아? 네. 그래요? 오케이, 계속해서. The chicks are small.
안녕하세요. It's a small. The chicks 안방 들어봤죠? Day. Day. 근데 왜 네 시험지는 이렇게 써 있을까? is를 써야 될지 are를 써야 될지 쓰기 전에 좀 고민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음? 지금 day is small이라고 써놨잖아. 어? 오케이. 여기에다가 is를 써야 되는지 are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1 때 하는 거지 뭐 별 거 아니야. 중1 때 하는 거. 어? 그리고 전에 다 수업 했잖아. 음? 뭐 문장마다 새로 가르쳐 줘야 됩니까? 원리를 가르쳐주면은 그걸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몰이란 대답 듣고 싶어. How are the chicks? How are the chicks? How are they? Okay. 계속해서 There is a donkey on the farm. 오케이. 선생님 또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네 시험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잘 썼어. 응? 뭐 잘못된지 보여? 네. 아니 그 앞에 on the farm, on the farm 잘하다가 왜 이번에는 in the farm이야 갑자기? 무슨 생 이때 이거 무슨 기분이 들었어? 어? 뭐 하나라도 안 틀리면은 직성이 안 풀립니까? 찝찝해요? 아니요. 어? 꼭 뭐 하나씩 틀려줘야 돼? 어? 자 계속해서 The donkey is not strong. The donkey is not strong. The donkey is not strong. 그래서 뭐? It's weak. It's weak. It's weak. Is 뭐 대신 왔어요? Is는 the donkey 대신이에요. Okay, the donkey is weak. Okay. 계속해서 There are geese on the farm. Okay, there are geese on the farm. 네 시험지에 적혀있는 거 어때요? 음? 왜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There are geese on the farm. 음? 너 제대로 할 때까지 너 이제 네가 이렇게 내가 한글만 보고 영어 문장 말한 다음에 정답 확인하라 그러지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네. 어? 하고 있어? 아니요. 응? 왜 안 해요? 어떻게 적은 것 같아 여기 답은? 지금까지 문장에서 맞은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 한 개요. 어느 거? 더 불 이즈 스트롱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 it's weak 두 개네. 어? 빵 좀 맞고 싶어? 아니야. 어? 하... 에휴. 그렇습니다. 그래서 chick weak를 work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fun funny 그 다음에 goose
this, 스밀 말고 스몰. 오케이, 이런 것들. 이래요. 자, 내가 지금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없나? Yes. 이거 안 보냈지, 아직? 네. 언제 보낼 건데? 이것도 안 보냈지. 하고 가. 알았어? 숙제 그동안 밀린 거. 집에서 혜롬이가 숙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가고요. 숙제 하기 싫으면 틀린 걸 줄여. 알겠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